결혼하기 전날 우리 맥도날드 같은 거 기억나? 무슨 가구점을 바뀌었지? 거기서 햄버거 먹다가 갑자기 막 말다툼하다가 오빠 가버린 거 알아? 결혼 안 한다고. 결혼 안 한다고. 어머, 내가 이 사람 뭐야? 그러니까 오빠는? 나도 뭐. 어떡해! 난 뭐. 어떡해! 또 왜 눈물 나? 왜 그래, 영호 또. 우동집. 네. 아, 그대로 있어. 다 그대로 있어. 오빠 뭘 못 봤다 그랬지? 이걸 바뀌어서 조금 더. 국밥집 사장님도 그대로 계시겠지? 그러겠지? 여기는 진짜 굳건하다. 10년 넘게. 저기 맛집이구나. 저기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네. 기억하세요, 저희? 네네. 기억하죠. 예전에 네. 우리 밑에서 장사할 때. 네, 나 맛있는 피자도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갖고 기억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원래 국밥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치? 네. 우리가 좋아하는데 네. 밑에 우리가 장사하고 있으니까 여기 올라와서 못 먹겠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한 번도 못 와봤어, 그때. 괜찮아요. 그렇게 한가하게 장사하면 장사 안 돼. 아, 그쵸. 바삐 돌아가야지. 그래서 우리 드디어 이제 저기고 나서 드디어 먹어보러 왔어요. 그래요? 그래, 먹어봐요. 앉으세요. 네. 여기 메뉴가 가게 접고 나서 설에 마을에 뭘 먹으러 온 거 처음 아니야? 처음이야. 그때 진짜 정내면 떨어져서 설에 마을 다시 나와. 근데 그게 막 아, 우리 가게 목이 안 좋고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우리 가게 빼고 여기 맞아. 위층, 앞층, 앞에, 옆집 지금 10년 넘게 다 잘 되고 있잖아. 맞아. 사장님 혹시 우리 가게를 혹시 우리처럼 우리는 여기 완산골에 올라가는 손님들을 되게 부러워하면서 라이벌로 생각했잖아요 여기를. 사장님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는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면 손님 층이 달라요. 국밥 먹는 사람이랑 파스타 먹는 사람 너무 다르니까. 와 국밥도 나왔어. 오 여기 뭐 같이 엮여요. 맛있겠네. 오 정갈하고 좋네. 콩나물 국밥이 전문이시구나. 내가 국밥을 좋아해가지고. 국밥 프린세스. 국밥 프린세스. 국밥 프린세스. 그래, 국밥 프린세스. 국밥. 나 쭈꾸미를. 어우, 맛있겠다. 와, 맛있다. 자, 한잔 하면서 우리. 아, 공손하게 해야지. 자, 두 손은. 쭈꾸미 왕자님? 쭈꾸미 왕자님? 아니야. 갑자기 내 얼굴이 쭈꾸미가 된 것 같아. 아니야. 아니지? 자, 건배. 자, 고생하셨어. 고생했습니다. 이곳에서. 진짜로. 이게 술을 따라주니까 생각이 났는데 홀에서 이제 서빙을 같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웬 남자분이 사장 나오라고 아 사장님 무슨 일로 찾으시냐 그래서 사장 나오라고 하래 일단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 했더니 아 여기 사장 모델인데 내가 여기 단골인데 나한테 술 좀 따르라고 그러고 단골인데 나한테 술 좀 따르라고 그러고 아 맞아 그런 적 있었어 그래갖고 내가 제가 사장님 남편인데요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네가 여자 사장님이고 이러니까 좀 막 뭔가 하대를 했다고 해야 되나? 너 지인의 직원들이 회식하는데 맞아. 막 쌍욕을 했잖아 너한테. 우리가 가게 10시에 닫으니까 발레 직원분들이 퇴근하셔야 되는데 맞아. 차를 대고 노래방을 갔잖아 그분이. 그 발레 하시는 분이 전화를 계속 하다가 그분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너한테 전화했지. 그치. 그래서 너가 오신 사장이 어딨냐고. 다른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겨우 맞아. 겨우 해서 그분이 차를 빼러 왔어. 빼달라. 그랬더니 내가 여기 놀고 있는데 흥이 깨게 왜 전화를 하냐? 이러면서 너한테 막 쌍욕을 육두문자로 막 날려가지고 내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달려나갔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달려나갔지. 근데 네가 갑자기 나를 딱 말리면서 제발 참으라고. 제발 참으라고. 그리고 많은 일이 있었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늘 저녁 때 마감 잘했나 보려고 CCTV를 문득 봤어. 기억나지? 새벽 1시 반에. 새벽 1시에
CCTV를 봤더니 누가 네 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CCTV를 봤는데 직원인 거였지. 직원이랑 단골 손님이랑 본인의 여자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각자 와인을 먹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어, 그래서 내가 왔지. 내가 새벽 1시 반에 차를 타고 여기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게 마감했다고 들었는데 했더니 아 그냥 가게에 있는 와인 마시고 내일 채워놓으려고 그랬다. 돈은 내일 내려고 그랬다. 이러면서 내가 그럼 나한테 사전에 얘기를 하고 먹으면 그래, 괜찮은데 그런 했더니 나한테 갑자기 욕을 했어. 내가 그 욕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너가 지금 이거 가게에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술 마시고 했으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지. 걔가 나한테 욕을 해서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야 너 내가 내일 노동청에 신고해도 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래? 뭐 이렇게 된 거지. 아 너? 어이구, 어이구. 내가 신고하려면 신고해 이랬지. 그랬더니 갑자기 다음날 죄송합니다. 맞아. 다음날 문자도 왔어. 문자도 왔어. 잘못했다고. 아 열받네 갑자기. 갑자기 열받네. 나는 기억이 안 났어 오빠. 나 그때 까먹었나 봐. 우리 부부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위기가 또 있었어. 우리 아이들이 없을 수 있었던 그런 큰 위기. 아 진짜로? 그럼. 그 정도라고? 그럼. 뭐지? 진짜? 그럼. 별거 아니기만 해봐. 별거 아니면 뭐 어떻게 떡주발이라도 잡게? 아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들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라는 그럼. 거잖아. 근데 이전에는 난 가게 말고는 되게 근데 여기보다 더 심한 위기가 우리 인생에 한 번 있었어. 진짜? 그럼 우리 부부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어디야? 야 여기가 기억 안 나? 여기 어딘지? 어디야? 뭐지? 자. 아 어머 몰랐단 말이야 여기를? 아, 여기까지 여기가 바로 우리 결혼 생활의 위기에 정점을 찍는 바로 그곳이야. 여기가? 그럼. 어, 뭐야? 짜잔. 아, 기억난다. 기억나지? 이게 뭐 가게인가? 아니면 어디야 여기가? 우리 여기서 막 그 우리 사진 찍고 그랬잖아. 아 여기 우진사 웨딩 스튜디오. 어, 그래. 너무 좋다. 그지? 애기들이랑 오고 싶다. 아 예쁘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왜 힘들었냐면은 솔직히 이제 웨딩 촬영을 세 번씩 하니까 보통은 웨딩 촬영 이제 한 번 하잖아. 오. 모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일반인인데 웨딩 촬영을 세 번씩이나 하면서 막 유난 떠는 것 같은 거 있지. 그래서 나는 그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걸 오빠가 티를 안 냈어. 그러니까 아 이거 굳이 해야 난 하기 싫어 이랬으면은 나도 그렇게 푸시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네가 그랬어. 딱 이렇게 얘기했어. 오빠 이거 나한테는 일이야. 근데 내가 왠지 싫어 이래버리면은 너 일을 방해해버리는 거잖아. 그게 싫은 거지 나는. 근데 이제 티를 내기는 좀 그날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만 한 게 아니고 웨딩 촬영을 보통은 길어야 4시간? 이렇게 하면 4시간 하고 끝이더라고. 근데 우리는 아침에 7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찍고 아니 세 번을 찍었다는 게 어떻게 세 번을 찍은 거야? 그렇게 한번 찍고 네. 근데 그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 다시 다른 날 찍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다음은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또 잡지사에서 이제 아, 저 모델이다 보니까 아, 일이네. 찍자 해가지고 표지 겸 네, 네, 뭐 화보 겸 해서 또 찍자 해가지고 세 번을 찍은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저 웨딩 사진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얼마나 안 봐요 안 봐요 내가 생각하는 위기의 장소는 다른 곳이야 어딘데? 결혼하기 전날 우리 맥도날드 같은 거 기억나? 무슨 가구점 바뀌었지? 거기서 햄버거 먹다가 갑자기 막 말다툼하다가 오빠 가버린 거 알아? 결혼 안 한다고. 결혼 안 한다고. 어머, 내가 이 사람 뭐야? 그러니까 내가 막 그게 되게, 그러니까 내가 막 그게 되게 엄청난 우리 막 인생의 가치관이 안 맞는다 이게 아니고 내가 결혼 기억나? 내가 결혼식 날 왜 그 예식장에 영상 하객들이 이렇게 입장할 때 영상 옆에 벽에 틀잖아. 근데 그 영상 트는데 여기 오중석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스케치 영상을 하나 만들어주고 맞아, 맞아. 또 누가 하나 또 만들어줬어. 맞아, 맞아. 그래서 영상이 두 개가 되는 거야. 근데 두 개를 보낸다 하니까 그때 오빠가 갑자기 그걸 또 왜 그걸 아. 두 개를 보내냐 해서 내가 폴더에 자동 재생하면 되겠더니 오빠가 막 아니 너 왜 뭐
그렇게 그때 얘기했을걸? 평범하지 않게 맞아. 하냐. 맞아. 왜 웨딩 촬영도 세 번 하고. 어 그래 평범하지 않게 어.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그래서 햄버거 집에서 막 싸우고 신혼집이 있었어요. 입주를 해 있었어. 먼저 훅 가길래 네. 뭐 가봤자 집으로 가겠지 해서 집에 갔어요. 갔더니 어. 식탁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났냐. 결혼하지 말자는 거야. 오, 내일인데 어 그냥 아직 식장에 안 들어갔으니까 어. 다시 생각해보자. 그래서 내가 어 알았어. 그래서 우와. 바로 전화를 어디다? 다음날 웨딩카를 친구가 해주기로 했어요. 남편 네네. 친구가 전화를 해서 내 우리 결혼 안 할 거니까 오지 말라고. 그 친구가 어 알았어. 아무렇지 않게. 왜냐면 둘이 맨날 싸우니까. 맞아. 친구 봤으면 어 거야. 알았어. 그래. 어, 그냥 택시 타고 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둘이 하지마 결혼하지마 이러면서 각자 뭐 새벽까지 그 둘 다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한 두세 시인가 좀 돼서 와서 이제 남편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예민하고 막 그랬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또 전화했어요. 친구한테 다시 오라고. 웨딩카 좀 다시. 어? 어. 친구가 성격이 되게 좋다. 친구가 아는 거, 우연히를 아는 거죠. 야,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아니, 근데 나 기억이 나는 게 내가 여기서 내려왔을 걸 아마? 아, 여기서 나도 찍었어. 어우, 야, 저거 저렇게 길어? 우와. 진짜 길다. 와. 드레스 입고 내려오는 거를 오빠가 여기서 서서 보고 막 네, 네. 어... 너무 예쁘다고 막 그랬었어, 내가? 오빠가. 내가? 기억을 못해. 내가 그랬어? 오빠가 딱 이렇게 딱 했어, 오빠. 나한테. 저 왜 기억을 못하지? 이렇게 딱 했어, 오빠. 연기를 되게 잘했나 보다, 내가. 연기였어? 연기였어? 아니. 진심이었어. 여기서 딱 그랬어. 맞아. 너무 예쁘다고 막. 아, 우리 여기서도 한번 찍었어. 여기서도 찍었고, 그래, 여기서 나 앉아서 찍었고. 맞아. 오빠, 나 저 위에 올라가서 찍었던 거 있나? 드레스 입고 저 위에. 그래, 거기를 올라갔었어, 네가. 그래. 아니, 여기 올라가라고 그래가지고. 우와. 아니, 뭐 굳이 찍을 때도 많은데 여기 왜 올라가라고 하시지? 했는데 되게 멋있게 나왔어. 맞아. 예쁘다. 여기 드레스들은 원래 이렇게 소품물 있나? 있나 봐, 그냥. 와! 뭐야? 드레스는 원래 이렇게 소품물 있나? 있나 봐, 그냥. 집게 해주시나 봐. 이거, 나 이런, 이 드레스 한번 입어보고 싶다. 어떤 거? 이거. 누구? 이 스타일은 안 입어봤어, 나. 예쁘네. 나 한번 이거 써봐도 돼. 여기 뭐야? 사람 들어있나? 나 한번 이거 써봐도 돼. 여기 뭐야? 사람 들어있나? 박스 안에? 관심 없어, 지금. 어, 뭐지? 어머. 일단은 이제 그 세 곳의 위기를 가보면 어떤 그때 나빴던 감정도 막 떠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차례대로 다니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결혼이 없을 수도 있었던 장소에서 어떤 이벤트를 딱 해서 우리의 그동안에 안 좋았던 감정들을 한 번에 씻어낼 수 있는 약간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야. 진짜 전혀 모르네. 보통? 됐다. 뭐야? 뭔데? 내가 진짜 여기서 뭔데? 너한테 그 너무 미안해서. 나한테 왜 미안해? 너무 결혼 내가 한 거 막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많이 해가지고 웨딩 촬영한 거에서 우리 결혼 기념일도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편지도 썼어 내가. 내가 쓴 거야 이거 손 편지. 언제 썼어? 너랑 싸우고서 너 잠든 사이에. 아 나 근데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안 해봐가지고. 내가 읽어줄게, 손편지. 심지어 읽어준다고? 읽기도 전에 우리 어떻게 해? 아니, 왜 그랬어? 미쳤나 봐. 현이에게. 우리가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나고 올해로 만 9주년이 되었어.
지난 10년간 참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행복한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아. 물론 지난 10년 동안 서로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울보인 너의 눈에서 지금처럼 눈물도 많이 쏟았었지. 싸우고 나면 항상 후회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왜 그렇게 많이 싸웠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결혼 전에 약속한 것처럼 정말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건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예쁜 가족이에요. 맞아. 항상 고맙고 응원하고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자. 사랑해. 이 드레스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이 드레스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이 드레스야, 이 드레스? 아니, 이 드레스. 이거 내가 직접 고른 드레스인데. 아니, 어? 이거 내가 직접 고른 드레스야. 어, 뭐가? 진짜로? 어. 나 입으라고? 어. 산 거야? 아니, 아니야. 집에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아니, 그 정도 아니야. 아, 진짜로? 어. 오빠는? 나? 나도 뭐, 난 뭐. 어, 어떡해. 난 뭐. 또 왜 그래? 왜 눈물 나? 왜 그래, 영호 또? 왜 계셨어? 오중석 작가가. 아, 작가님? 그래. 선생님. 아픈데 왜 지금. 화장을 하시라고? 미쳤냐봐, 어떡해. 뭐야, 메이크업 팀이 다 있어. 너무, 아, 너무 고마워가지고. 남편이 미리 연락을 해놓은 거야. 세팅을 해놨구나. 지금부터 울면 안 돼, 이제. 이제는 좀 아, 여유가 생기고. 어. 오빠. 오빠. 어, 예쁘다. 예쁘다. 어때? 어? 어때? 아니, 축구 선수에서 연예인이 됐네. 되게 어려 보인다, 너. 참 부부가 크게 변함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니, 얘기 좀 해주지. 뭘? 지금 국밥 먹다 왔잖아,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됐어. 국밥 프린세스. 국밥 프린세스야. 어, 쭈꾸미 왕자님. 국밥 프린세스. 드디어 만났군요. 쭈꾸미 왕자님. 어, 어색하다, 근데. 아, 오빠도 이거 챙겨서 온 거야? 어. 어, 이렇게 야외 소통이니까 좋네요, 또. 가볼까? 그냥. 저는 어차피 오늘 소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 나가만 해주시면 돼. 처음부터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어. 그때 웨딩 사진 찍을 때 제 독 사진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계속 같이 찍으려고. 그러니까. 좀 더, 성기야, 좀 더 기분 좋아도 될 것 같아. 10분이니까. 네. 잘 못 웃어서. 좋아. 오케이. 오, 좋네. 와. 한번 하이패션처럼 한번 해볼까? 네, 좋아요. 아, 좋네. 어머, 아, 갑자기 모델 룩빛. 뭐야? 모델 룩빛. 좋아.
현이야 덮고 와, 덮고 와. 꼭 손으로. 원래 저렇게 많이 꺾어야 돼 어깨를 이런 게. 네. 아 진짜 멋있긴 하다. 와 진짜 멋있다. 무대가 다르네. 네. 찍어놓을까 봐. 그러니까. 예전처럼 뽀뽀하는 거 하나만 뽀뽀하는 거 하나만 찍어볼까? 어 금방 찍을 거야. 어떻게 가? 진짜 1초 만에 해. 네, 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 간다. 간다. 잠깐만. 프린세스 더 프린세스 더. 아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자, 하나. 오빠도 지금. 그래서 하나 둘 셋.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상해요? 어 이상해요? 어 뽀뽀르잖아 이거 10년 차는 뽀뽀르잖아. 그러니까. 뽀뽀하는 법을 까먹었어. 지금 뭔가 철벽 쓰기 하는 거 같아. 나 왜 저래? 뽀뽀르다 뽀뽀르. 나 여장 남자 같아. 아니 근육이 왜 이렇게 목에 근육이. 너네 그때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손기가 드는 거? 그거 못해요. 그거 못해. 알았어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보자. 근데 진짜 안 디스크 또 터져.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오빠 근데 무리다 싶으면 하지 알았어, 마. 무리다. 알았어 괜찮아. 잠깐만. 매달려. 하나 셋 한번 자. 하나 둘 셋. 아!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다. 오 역시. 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촬영할 때 너무 기분이 새로운 게 결국은 이게 지나고 보니까 제가 편지에 쓴 것처럼 우리가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행복한 일들도 많았다 라는 거를 또 느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사진 진짜 최고다.